시장 전망과 전략 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좀 긍정적인 말씀을 이번 주에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일단 좀 열려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미증시가 꺾이진 않았어요. 꺾이진 않았어요. 물론 언제든 꺾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유럽 증시는 좋죠. 유럽 증시도 괜찮고 중국 증시가 약간 흔들리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뭐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이렇진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기대감을 줍니다. 지금 대외적인 지수들이 어쨌든 버텨주는 여건인데 국내 지수가 소외된 부분은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코스닥은 그 소외를 조금 해소하면서 치고 가려는 시도들을 했어요. 제약주도 일부 반등도 나왔고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코스피는 아직 못했어요. 삼성전자 여전히 둔탁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일단 반등해줬고 대형주들도 저가매수가 들어온 대형주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도 기술적인 부담, 밸류가 조금 벌어졌어요. 지금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가격 매력이 다시 좀 생겼어요. 그 말은 대형주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코스피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 가능성도 한번 좀 타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 지금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을 계속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을 많이 해요. 가격 매력, 밸류 매력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성향상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맞기는 한데 저는 잃는 걸 되게 싫어해요.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버는 게 좋거든요. 저는 좀 보수적인 성향, 안정적인 성향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도 한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원래 막 달리는 말에 막 올라탈 시장은 작년 시장. 작년. 코로나 터져서 코스피 훅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상향 쫙 보일 때. 이때는 달리는 말에 막 올라타는 전략. 시장 주도주. 타는 전략.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수가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종목을 따라잡는 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서 종목을 선취매하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급이 들어올 때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섹터에 순환매 수급이 유입이 되니까 어떤 섹터들로 순환매 수급이 유입될까? 요걸 보셔야 돼요. 가장 이제 강조드리고 싶을 것은 메타버스 파생 종목들이에요. 메타버스의 파생으로 NFT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OLED, 앞으로 보안까지도 메타버스 테마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싸이월드가 그 12월 달에도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싸이월드 하면은 이제 미니홈피, 미니미, 미니미였나? 아마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미니홈피에서 내 캐릭터가 또 있었어요. 메타버스의 원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20년 전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의 원조다. 결국은 이번에 싸이월드가 다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 삽입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달 싸이월드가 재개장을 하기 전까지는 메타버스 NFT 관련주의 움직이는 활발할 거예요. 그래서 OLED와 보안주로의 확장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낙폭과대 섹터는 뭐냐? 세 가지인데 IT 제약 5G입니다. IT 제약은 이번 주 초에 살짝 반등 시도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쉽고 5G 관련주는 워낙에 좀 많이 빠져있는데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지만 내년부터는 개선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런앤런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아쉬우신가요? 네, 아쉬우신 분들 저와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의 풍부한 강의 영상들 정말 공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재밌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